나 거기다는 구, 국수고 여기다가는 밥을 말아야 돼. 예. 아, 된장밥, 된장밥. 어, 맞아요. 밥이 국수입니다. 좋아. 누가 누가 같이 있죠. 같이. 자작자작. 같이 자작자작. 얼씨. 그래갖고 전 이게 늘어 붙을 정도로 슬슬 잡으면서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 떠먹어. 꿀 꿀꿀. 이것도 지금 꿀꿀이 봤다 지금. 예, 예. 최고야, 최고. 꿀밥. 오늘 입을 게 없는데. 꿀밥. 어? 예. 찌개에다가는 또 이 꿀떡국수가 막. 남들은 인물이었다. 이거 국물 넣을까요? 국물 거기 있어요? 국물 안 썼는데. 이렇게 먹어야 돼. 예. 아, 이것도 자작 거래가 있었지. 와. 이건 진짜 꿀떡꿀떡 넘어간다. 꿀떡국수. 예. 아, 이게 끝이네. 이게 마무리야. 이 집밥이야. 나도 된장찌개 항상 마무리 이렇게 먹잖아. 우리가도 남은 게 아니고. 음식이 주는 행복감? 작품이다, 작품. 작품명 행복을 찾아서. 작품명 행복을 찾아서. 맛도 못 느꼈겠다. 아까 그 무하고 같이 썩어서 먹어봐. 아, 모든 음식이 이제 완성이네, 국수가. 정말 괜찮았어? 한 잠깐만, 이거 당기면서 바로 던지면 되겠다. 오. 어? 바로 던지면 되겠다. 아니 뜨겁지 누가? 내 뜨겁다고 그랬지? 이거 바로 던지면 당연히 뜨겁지. 김이 아직도 이렇게 나는데요. 김이 뜨겁지 면은. 근데 국수가 심심하잖아 선생님. 그러니까 궁합이 맞는 거예요. 밥니까 하는 거잖아 국수가 결국. 예? 마무리로. 밥도 선정을 합시다. 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유력한 후보가 코다리 마늘종 그리고 내장까지. 한 명 그냥 쭉쭉 가자 그냥. 네. 한 명씩 자. 보세요. 저는 코다리. 전 게장. 게장. 나는 떡갈비. 저는 코다리 마늘죠. 나는 코다리 마늘죠. 오늘 김민아 선생님의 집밥에 밥 도둑은 코다리 마늘죠. 축하한다. 코다리 코다리 내 애들이 국밥 잘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김인영 씨 그 집밥 조세가 맛있는 음식을 전달할 또 구해낸 집밥인데요. 야 보니까 이 친구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네요. 예, 이 사이클이 운동 말하는 맞지 않은 친구나. 그 남자분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아무래도 운동 이렇게 바깥 운동을 하는 거라고. 이거 저기 누르면 되는 거를 하나, 둘, 주민규인가요? 셋, 큐. 오. 뭐야? 어? 안녕하세요. 야. 설정 죽인다. 진짜 맨날 밤에 와인 마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운동을 되나봐 지금 몸 막 그냥 몸 펌핑이 돼가지고. 너 오늘 우리 온다고 계속 했지. 아니요 제가 요즘에 운동 대회도 나가고 해서. 아니 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몸을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아니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밖에 계시죠. 가자. 들어오세요. 편하게. 와. 와 진짜 깔끔하다. 거의 김범수 수준의 탈거였는데? 여기 무슨 호텔 같아요. 아니 근데 보니까 형 집 구조가 특이한 게 여기 뚫려 있는 거야? 어 그래. 너 인테리어 한 거니 이거? 어? 살짝 했죠. 응. 그렇지. 오, 특이하다. 사람 죽은 거 아닐까? 네? 내가 범죄. 아 나 인형인 줄 알았어요. 인형인 줄 알았는데 개였어요. 어디? 아니 일단 잠시만. 과연. 이거 받아줘야지. 네, 뭐야.
공개해 줄게. 꼭 신경 쓰려라. 얘는 기본적으로 방송.